그리고 이제 소리와 우주.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종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인간의 문명이 탄생하는데, 왜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문명이 탄생을 했느냐. 네. 고대.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무속이라던가 이런 그 미개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대홍수 이전에, 네. 고대 종교의 그 발달된 문명의 샤머니즘, 그 고대 종교의 개념은 신은 하늘에 있다예요. 네. 그리고 하늘의 뜻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북극성 신, 달의 신, 태양 신, 그 외에 황도 12궁 등등 여러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다고 믿었어요. 네네. 지금도 유태인들 그 짓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별 보고서 뭐, 아, 영웅이 태어났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있죠. 다 결국 이게 별과에서.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신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믿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문화가 창조되니까 종교가 탄생하면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네. 왜?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는 지금처럼 이건 뭐 믿습니까의 종교가 아니라, 네네. 관찰과 측정과 학문을 통한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가 발달하면 과학은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 예. 종교와 과학이 같이 가요. 네네. 오늘날은 종교 따로 과학 따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옛날 땐 종교와 과학은 같이 갔어요. 네. 같은 거였다고. 그래서 신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음성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네네. 신의 언어예요, 그럼? 그래서 레틸리안의 언어는 아니에요. 박사님 언어는 아니네.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측정의 단위가 다 같게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고. 네. 그래서 거리의 개념과 각도의 개념이 모든 게 같이 연동해서 숫자가 움직인다 했죠. 따라서 고대인들은 자기가 보는 별의 위치, 그 별의 그 방향을 보면서 소리를 창조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기에 네. 1단계, 1단계를 네. 들어갈게요. 자, 이게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네. 위치예요. 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네. 근데 1년 동안 태양이 뜨는 것을 관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 태양이 가장 낮의 길이가 긴 하지 때에는 네. 동쪽에서 가깝게 뜨고 점점점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가면서 해가 뜨는 방향이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12월 달 동지 때는 가장 서쪽에 가깝게 뜨면서 태양이 짧게 떴다 짧게 돼요. 아. 그리고 나서 다시 1월, 2월 가면 다시 네.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1년 12개월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개. 그렇죠. 6, 7, 8, 9, 10, 11, 12. 네. 왜냐, 그 다음부터 빠꾸 하니까. 네네. 1년 12개월 동안에 일곱 군데에서 태양이 뜨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나머지 1월, 2월, 3월, 4월, 5월은 겹칩니다. 겹치는데 이게 네. 정확히 겹치지 않고 약간 어긋납니다. 네네네. 왜?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 궤도로 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겹치지 않고 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칠음계. 어? 피아노 건반이죠. 똑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양이 뜨는 거를 보는 거는 그냥 시각이에요. 네. 시각일 뿐이야. 하지만 그 시각은 청각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네. 단위,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단위는 서로 유기적 관계로 맞춰져 있다. 도레미파솔라시. 네. 신은 눈으로도 볼 수 있다예요. 그리고 냄새로 맡을 수도 있고 네. 맛을 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음악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음으로 나오는 거지 네.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의 언어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소리일 뿐이에요. 이걸 소리를 정의한다는 게 대박이다. 그래서 고대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힌두교에서 네. 보면은 기도문이 그냥 옴입니다. 옴. 특정 언어가 없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네네. 그냥 그걸 뿐인 거야.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음계로 인간의 언어를 집어넣는데 그건 네. 인격 신화됩니다. 하지만 원래 개념은 그게 없이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 파동. 파동. 네. 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곱 개의 차크라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아. 이거 꼭대기가 토성이라겠죠? 네. 토성, 목성, 화성, 태양, 수성, 금성, 달. 아, 그걸 별자리화 시킨 거네요? 네. 그래서 우주가 있고 우주의 기운이 인체 몸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잖아요. 우주와 이게 소우주 네. 같다 이 개념. 근데 서양은 그거를 12등분을 하고 불교에서는 7등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다르냐예요.
아니지. 아니죠. 같은 거지.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도는 그 음계가 12음계입니다. 네네. 인도는 12음계라서 아 24음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 24절기랑 관계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다 우주에 관련된 거를 소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문은 어떤 민족의 언어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데?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늘과 좀 언어 아닐 텐데 가까워지기 위한 어떤 소리 예, 예. 역할을 예. 하는 거네요. 예. 파동이 예. 소리가. 어.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뱀으로 끌어왔다고 해서 또 뭐 사탄 나면 안 돼요? 아니 아까 그 해 움직임 그렇죠. 네. 황도 12궁을 세차 운동으로 네. 움직이는 네. 거를 용 혹은 뱀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체를 뱀이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다고 해서 이걸 사탄이라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은 족된다. 그렇죠.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안 했다. 자, 피아노 건반. 네. 제가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93년인가 94년에 피아노라는 미국 영화. 네, 영화 있었죠. 너의 몸을 더듬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 더듬을 때마다 도레미파. 아, 도레미파는 아, 이제 소리를 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누르는 포인트마다 성감대마다 그런 소리가 나요? 안만 들려. No thank you.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양에서는 이게 씁니다. 그렇죠? 각 음마다 황도 12궁의 음계를 도입하죠. 아, 네네. 그렇죠. 이게 신의 음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만. 그거는 파동의 문제죠. 네. 그렇죠. 12궁, 7개 차크라가 바로 그노시스. 인체 몸의 황도 12궁과 같은 개념. 네. 즉, 불교, 기독교, 유대교. 유대교는 이게 카발라라 그래서 10개의 태양입니다. 네네. 숫자가 써있죠. 숫자 10까지. 근데 여기는 그럼 왜 10개냐예요. 네. 이거는 두 개씩 짝을 이루는 게 있죠. 이게 아 이렇게 쌍으로 된 거요? 가로로? 저거를 네. 하나씩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럼 저게 왜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왜 두 개입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루니까. 저게 좌뇌 우뇌 허파, 신장이에요. 네. 아~ 신장 두 개잖아요. 그렇다. 왜 장기미배한테 뺏겼어요? 아, 신장, 어떻게 하셨어요? 신장 두 개, 아, 허파 두 개, 좌뇌 오뇌. 아, 좌뇌 오뇌, 네. 허파 두 개.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인체의 비율을 둬서 숫자 10. 네. 불교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7개. 그리고 그노시스에서는 태양의 관점에서 봐서 좀 더 우주적 시각이죠. 네. 그래서 12개. 12개. 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주와 이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다. 네. 어, 7개든 12개든 상관없다. 그렇죠. 숫자가 다르다고 다른 네. 게 아니라 근원을 바라요. 네. 그게 바로 천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별을 바라보면 태양이 황도 12궁을 지그재그로 네. 움직이고 그러한 태양의 기운과 그림자가 지구의 지표면에 지그재그로 그려지면서 우리가 적도 북해 기선 남해 기선인 게 결정이 되고 네. 그것이 다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몸에서 피가 도는 거를 황도가 돈다 갑니다. 동맥으로부터 나가는 게 플러스,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음과 양. 예. 그래서 인간의 척추를 따고 소용돌을 치면서 지그재그로 네. 내려가고죠.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그재그로 가듯이. 네. 그래서 박사님의 마크도 뱀이 돌리고 있고. 인체의 네. S, 이 글자죠. 네. 박사님 좋아하는 S라인. 천문주기를 상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것이 바로 인간과 지구와 우주는 같다라는 네. 의미로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게 바로 천지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한민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갖고 있고 이 모든 민족이 다 갖게 되는 데는 바로 스키타이족의 영향이 있었어요. 스키타이족이 이동하면서 이 모든 고대 신앙을 다 창조시킵니다. 그걸 거부하고 싶을 뿐이죠. 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원래 가야의 김스로 왕은 스키타이의 일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후손으로서 이 지식을 알고 있죠. 아, 네? 그럼 박사님은 용이다. 아니. 그게 아니죠. 적어도 자기 조상의 역사를 알려면은 네. 천문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으로서 그 스키타이의 그 신간 계급은 백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후손들, 스키타이 계급 중에도 제사장 계급들이 와서 동방으로 와갖고 만들어진 민족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 여러, 일본도 그래요. 다 천손 민족인데
그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선민족이라면은 바로 이 하늘의 별자리 이동과 인체와의 상관관계, 지구와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인간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 그리고 전체적인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네네. 네,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네.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여러 암호와 풍습이 현재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신정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오늘 신년의 유래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다 옛날 그 샤머니즘에서 온 거네요, 진짜. 네, 온 거예요. 너무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한데 그 어떤 신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나는 우주를 말했을 뿐이에요. 우주. 태양. 네. 우주. 이 우주 자체가 네. 고대인들은 신이에요. 우주 자체가. 따라서 고대인들은 그 안에, 그렇다면 나의 몸엔 신이 없냐? 있다. 있다. 거기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움직인다. 네. 왜? 프랙탈 이론. 모든 것은 축소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나이가 존재해. 나를 중심으로 무한한 확장, 무한한 축소. 이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알파오. 나는 시작과 끝. 이게 바로 우리나라 천부경의 세계는 일시무시, 그 다음 일석삼극 무진본. 이라는 말이에요. 오. 아,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 너무 잘난 척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말도 네. 있어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은 영원하다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면 아까 그 태양의 거리라든지 그런 자로 잴 수 있는 것들이 다 666하고 맞아 떨어졌잖아요. 네. 우리 몸의 어떤 뭐 기관들의 이런 것들도 다 그 숫자하고 맞아 떨어진 네. 게 있어요? 벌꿀도 이게 육각형으로 지금 네네. 시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네.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종교의 그 특징이 뭐냐? 네. 과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 자연계의 모든 것,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신의 몸 속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신의 그 품 안에 안겨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계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곧 신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그 고대 종교 철학에서 하려고 그래요. 네. 이 천문관측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가 전파되나는 제가 따로 시리즈를 만들 거예요. 왜? 이거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종교 뿌리가 흔들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럴 뿐이다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무엇을 강조하거나 이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왜?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우주에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따라서 고대 종교는 다름을 인정합니다. 되게 철학적이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